안녕하세요. 한국 기독교 꽃꽂이 선교회 제19회 전시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초막절이었습니다. 초막절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 2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건 도대체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나를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많이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그 인터넷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하게 이 초막절을 큰 절기로 지키고 있고요. 성경상에서도 초막절은 굉장히 큰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막절은 지키지 않지만 주어진 제목이 초막절이라서 제가 관심 있게 이 초막절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작품을 구상하게 됐습니다. 특히 초막절을 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서 생활을 온 가족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길래 초막을 그러면 어떻게 한번 지면은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세하고 곱슬 버들로 일단 그들이 짓는 모형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면서 부드럽게 원우를 구우면서 반원식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해서 구조물을 짜고요. 그 위에다가 아레카야자, 이거 아레카야자거든요. 아레카야자를 씌웠어요. 바닥에도 밑면에도 씌우고 좌우면에도 씌웠지만 이 위에는 씌우지 않은 이유가 이 위에는 그들이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하늘을 볼 때 별이 보여야 된다고 하길래 이 위에는 씌우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식물로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길래 아레카야자, 그 다음에 보리사초, 냉이, 그 다음에 투베르사 네 가지의 식물을 사용해서 저는 작품을 완성을 하면서 그 안에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장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캔들하고 유황을 나름대로 안에다 집어넣고 꽃을 짧게 꽂으면서 마무리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또 마지막에는 화제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 화제의 뜻이 뭔가 했더니 태우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시나몬으로 만든 캔들 홀더 속에다가 티라이트를 집어넣어서 촛불을 켜서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화제의 뜻을 한번 상징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.